본래 생태계 먹이사슬에 따르면 뱀이 쥐를 잡아먹는 게 정설. 그렇기에 바로 이곳에서도 곧 뱀들의 먹이가 될 쥐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가올 자기의 운명을 모르고 있던 불쌍한 쥐. 그런데 이 쥐 어딘가 평범치 않습니다. 다름 아닌 뱀을 자기의 먹이로 삼으려 했던 건지 뱀의 머리를 아주 잘근잘근 씹고 있었는데요. 쥐의 공격에 이게 웬걸? 당황한 뱀이 몸을 이리저리 휘둘러봐도 속수무책. 쥐에겐 1도 어림없었습니다. 그렇게 쥐는 본격적인 먹방을 즐기려는 듯 뱀의 머리를 물고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쥐 먹방인 줄 알았더니 아이러니하게 뱀 먹방이 되어버린 사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과연 그곳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는 중국 광둥성 푸닝의 한 마을. 이번엔 배고픈 쥐 한 마리가 뱀을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한 마을 주민들은 어딘가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쥐 한 마리가 뱀의 몸통을 물어뜯는 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영상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 쥐는 뱀의 몸을 이빨로 물고 열심히 공격. 뱀은 쥐의 공격에 지쳤는지 꿈틀거리만 할 뿐 별다른 저항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쥐의 공격에 뱀은 피까지 흘리며 크게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 뱀은 마지막 힘을 모아 쥐를 물려고 시도했지만 쥐는 뱀의 머리를 덤불 속으로 끌고 가버리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과연 배고픔 앞에 장사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평소엔 뱀에게 꼼짝없이 당해 먹잇감이 되고 말았던 쥐. 그렇지만 배고픔 앞에선 뱀이고 뭐고 먹잇감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의외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쥐가 뱀을 잡아먹더니 역시 야생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은 반대로 엄청나게 배고픈 뱀이 새끼쥐를 잡아먹다 엄마 쥐에게 걸려 호되게 당한 장면이라는 거. 당시 이 사진을 찍은 한 여성은 집 앞을 나서다 그만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앞 화단에서 동물들의 치열한 싸움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융단비단뱀과 엄마 주머니 쥐의 대결. 융단비단뱀은 새끼 주머니 쥐의 숨통을 끊으려 온몸을 아주 꽉 졸라매고 있었다는데요. 그렇게 새끼 주머니 쥐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던 순간 엄마 주머니 쥐는 망설임 없이 융단비단뱀에게 뛰어들어 날카로운 이빨로 융단비단뱀의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물어대는 건 물론 발톱을 세워 뱀의 몸통을 긁었다고 합니다. 엄마 주머니 쥐의 공격에 놀란 뱀은 반격을 하는 듯 싶었지만 끝내 새끼를 풀어주곤 꽁무니를 빼며 도망갔다는데요. 그렇게 융단비단뱀에게 벗어난 새끼 주머니 쥐. 엄마 주머니 쥐는 새끼를 계속 핥아대며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엄마 주머니 쥐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내가 개입해 주머니 쥐를 도와주고 싶었으나 쉽사리 싸움에 낄 수 없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새끼를 구하기 위해 융단비단뱀을 이겨버리고만 엄마 주머니 쥐. 그 괴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순 없지만 확실한 건 우리도 못 모르고 건들다간 큰 코 다치겠다 정도?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마지막은 바로 캥거루쥐입니다. 영상에선 캥거루쥐가 방울뱀의 공격에서 엄청난 반사신경을 보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망가는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캥거루쥐의 능력치를 맛보지 못한 방울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캥거루쥐에게 공격하는 순간 캥거루쥐는 놀라운 점프력으로 공격을 피하는가 하면 심지어 닌자 같은 몸놀림으로 연속 점프까지 해 방울뱀을 띠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캥거루쥐가 아닌 허공을 물어뜯은 방울뱀이 이번엔 캥거루쥐 몸을 물자 거센 발길질로 뱀의 머리를 쳐내기도 하는데요. 결국 번개 같은 기동력으로 뱀으로부터 탈출한 캥거루쥐. 북아메리카의 건조한 초원이나 사막지대에 사는 캥거루쥐는 캥거루처럼 힘센 꼬리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 캥거루쥐라고 부르며 뒷다리로 점프를 하는데 무려 2.5m 이상 높이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북아메리카에서 캥거루쥐가 어떻게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는지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야생의 현장을 생생히 느끼게 해주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뱀이 쥐가 아니라 쥐가 뱀을 먹는 반대 현상.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쥐의 호르몬 분비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뱀이 쥐를 먹든 쥐가 뱀을 먹든 우리에겐 그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쥐에게 잡아먹힌 뱀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